수평적 분열은 보통 다른 이고 사이칼리스트 어떤 용어로 이걸 설명하고 있는 억압이라는 거죠. 억압돼 있었던 예. 억압돼 있던 어떤 머티리얼들이 간헐적으로 오지만 억압은 상당히 아까 분열보다는 성숙한 방어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억압돼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강렬한 대상 관계가 있잖아요. 대상하고 관계는 있는데 그 대상 관계의 질이 나를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독립된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게 자기의 심리 기구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불안이 있으면 불안을 덜어주는 기구로 나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 심리 구조가 없기 때문에 심리 구조 대신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건이에요. 자기의 장기의 일부거나 자기 신체의 일부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상하고 관계는 하지만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개념이 여러분들이 프로이드 꼭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코우시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아들으시면 되죠. 대상 사랑과 나르시즘은 서로 대비되는 말이지만 대상 관계는 양쪽에 다 대상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코우스의 얘기를 보면 굉장히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는 사실은 제가 봐서는 실패한 인터벤션이라는 얘기예요. 현대 정신 분석의 입장에서 과도한 자극을 줘서 해석은 맞아요. 자신은 이거를 저기 잘했다는 인터벤션으로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코우스 자신도 이건 자기가 그 알아차림도 늦고 지나친 자극을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게 현대정신분석에서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면 이 말을 쉽게 이해를 할수 있어요. 스파트니스 얘기는 해석을 할때 해석은 머츄레이셔널 인터프리테이션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머츄레이셔널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이 얘기는 성숙에 도움이 되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임상에서 아니면 일상삶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아, 이분이 이것 때문에 어렵다는 걸 여러분이 직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픈 이유를 여러분 잘 알아요. 어머니가 당신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좀 만져주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당신이 어려웠군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것이 그게 사실이라는 건 명명백백한데, 그거 자체가 내담자의 정서적 성숙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임상가들이 임상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생겼어요.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세상에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그 얘기를 여러분 안에 컨테인 할수 있나요? 아니면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이런 인사이트가 이게 몇 달에 한번 있을까 말까 이런 아주 훌륭한 인사이트를 내가 가졌는데 이걸 내가 참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금님께는 당락이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이걸 참을 수가 없어. 이거 컨테인 못하고 멋진 해석을 그것도 아주 초심리학적인 해석 그리고 발생학적이고 아주 역동적이고 프로이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아주 가장 멋진 해석을 했어요. 근데 보통 반응이, 아, 스님, 정말이네요. 그것 때문이네요. 하고 그 자리에서는 다 탐복을 하는데, 프리 에드폰 환자하고 에드폰 환자가 다른데, 에드폰 환자는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정말 자기의 통찰로 가지고 가서 자기 스스로 상황을 개선하는 데잘 사용할 수 있었어. 그 인터프리팅 효과가 있는데 프리 에드폰을 하는 분들 사이카틱하거나 보더라인이나 자개측 성격 장애자들에게 어떤 경우는 이 바로 진실이 제일 두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얘기가 항상 통하나요? 모든 사람에게 통하나요? 이 지점에서 이 환자들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 예. 이분들의 심리적 부담은 정말 정말 바람에 날아가는 종이처럼
그렇죠. 자그마한 미국이 그냥 와르륵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짜 이 내담자의 컨테이닝 기술이 그러나 무의식적으로는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그 통찰을 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 사용해야 돼.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면 이 무의식적인 이게 이루어지면서 계속 이게 진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해석을 하는 건 바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 굉장한 어택이 되어버린 이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실제 그 원인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 아픈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무의식 속에서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왜 무의식으로 알고 있을까요? 그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취약해서 이걸 드러내면 너무 수치스러워.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묻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가 붙여있는데 딱 보고 야 저게 있네 하고 바로 포장을 걷어내버리면 어떡하냐. 평생 이걸 보는 게 두려워서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음에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그 손길에 다가가지 못해서 그 안타깝고 외롭고 힘들었던 그 과거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자기 의식에서 추방한 거라니. 보통 그러니까 디펜스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디펜스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깊은 것들은 무의식이라니. 무의식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니. 그래 자기 의식에 다가오지 않도록 하는 건데 아이고 이 훌륭한 치료사님이 내가 평생 동안 방어하고 있는 것을 그냥 한 세션에 다 이걸 다 드러내버리면 이분이 이걸 감당할 것이냐. 치료 때문에 외상을 또 받는 거지. 그래서 병원에서 생기는 병을 주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치료자가 주는 데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아까 선불포장 구겨진 얘기 정말 그 말이 맞는 게 이 사람들은 그런 경험할 때 다 깨먹겨진 그런 바로 그렇죠. 얼마나 부끄럽고 고통스러우냐. 과거에 그 고통이 몰려올 거 아니겠어요. 이 해석이 되는 순간 지금까지 묻어두고 있던 그 아픈 것들이 다 이 사람에게 다가 밀물처럼 다가오는데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지. 처음에는 이 어차피 치료 중에는 퇴행이 필요하니까 이미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잘 수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그게 벗겨지는 순간 이 사람은 뭐 그러니까 따뜻한 그게 필요해가지고 이제 덮어놨는데 확 이제 벌려져서 화살을 입은 이미 데미지가 가버린다. 데미지가 가버린다. 그 상황에서 이제 또 하려면은 진짜 치료자도 엄청 그런. 대체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 대체로 큰 사고는 없다고 봤는데 코우세 환자는 어떤 환자들이에요? 아주 심각한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체로 큰 사고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떤 섣부른 해석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그것도 정확한 해석을 바로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을 때 했을 때 코우세 환자 레벨에서는 그래도 수습이 가능한데 사이카틱 환자나 보더라인 환자인 경우에는 엄청난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있어서 치료 파괴적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우시 봤던 환자층하고 다른 환자층을 볼 때는 코우시 지금 얘기하는 것을 잘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체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인터벤션 잘못하면 특히 프리헤드폰 환자에 대한 인터벤션 잘못하면 그 데미지는 뒤에 치료자가 잘 설명한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미 외상이 생겼는데 그게 물론 이제 완화는 시키려고 애를 쓸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데미지가 간 상태에서 그걸 수습한다고 해도 잘 수습하기 어렵다는 얘기죠.